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고대하시던 장애인의 날 기념 모두의 마라톤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2회 모두의 마라톤을 소개할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안혜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에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키트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짜잔!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안내지가 들어있는데요. 얼마나 뛰면 되는지, 어떻게 활동하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월 20일 수요일에서 5월 1일 일요일 중에 원하는 날짜를 정하시고요. 두 번째,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여 100원을 착용합니다. 세 번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핸드폰 등으로 거리를 측정하세요. 네 번째, 3km 이상 또는 5km 이하로 걷거나 달리신 후 기록된 거리 내용을 사진 촬영합니다. 한 번에 활동하기 힘드시면 두 번 이상으로 나누어서 활동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기록된 거리 내용 사진과 100원 착용한 모습의 사진을 사전 안내 드릴 카카오톡으로 5월 6일까지 전송하여 인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블로그 등 사진 또는 영상을 올려주시고 샵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샵 한마음복지관 샵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샵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샵 모두의 마라톤으로 5월 6일까지 태그해주세요. 혹시 활동 중에 문의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라톤의 상징 100원이 들어있습니다. 예쁜 노란색이 눈에 띄는 게 멀리서 보아도 나 마라톤 한다 라고 인증할 수 있는 필수템입니다. 세 번째는 위편한 마을 책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위편한 마을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뭐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과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디자인이 아닌 누구나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장애인복지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장애인에게 편한 것은 모두에게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로 계단, 턱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장애인뿐일까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를 이동시키는 부모, 짐을 나르는 택배기사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노인까지 모두에게 편리한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다수를 위한 기준, 평균의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장애도 다양함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앞선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담아낸 이 책자, 무려 스티커북이라는 사실.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누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소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과 커팅기입니다. 아까 함께 봤던 위편한 마을 책자에서도 담겨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칼을 다루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혹시 지금 사과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은 대망의 티셔츠가 들어있습니다. 착용 전 내가 신청했던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해보는 센스. 땀을 시원하게 식혀줄 기능성 티셔츠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으로 키트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죠? 바로 참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3km 이상, 5km 이하를 걷거나 달려주세요.
인증사진은 추후 안내드릴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SNS가 있으시다면 아래 태그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와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이 함께하는 모두의 마라톤 소개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100원은 사연이 있는데요. 아,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4,000명까지는 사실 참여 인원이 안 되셔서 인원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앞에 이렇게 숫자를 붙이게 됐다라는 것, 별거 아닌 사실이지만 함께 공유드립니다.